벤치를 밀어서 민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들었다가 내려올 때 내 쇄골을 뒤로 뺀다라는 느낌으로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오늘 가르쳐주신 팁들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오늘 좀 많이 깨닫는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어깨 마지막 편인 후면으로 찾아왔습니다. 어깨 후면 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걸 제일 실수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후면은 저중량이다 라고 생각하고, 후면도 사실은 고중량을 저는 나름의 고중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가벼운 중량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벼운 게 몇 킬로까지입니까? 14. 그러니까 봐, 이거 절대 가벼운 중량이 아니라. 아니, 왜냐면은 네. 너무 더 무거운 걸로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가벼운 거는 한 6kg 미만은 저는 가볍다고 생각하거든요. 6kg 미만? 네, 그리고 10kg가 올라가면 무겁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면은 저는 조금은 중량감이 있는 거라고. 그렇죠. 어떤 궤도의 움직임에서 저항력 자체가 너무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14kg라는 운동으로 저항을 끝까지 받을 수 있는, 팔을 피고하는 동작은 제가 많이 못할 것 같고요. 그렇죠. 보통 벤터브레터럴 레이즈를 진행하실 때 네. 이제 견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적절하게 승모근을 사용한 뒤 네, 상완 자체를 견갑의 뒤쪽으로 후인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고중량으로 이거를 과부하를 걸기가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항력을 줄인 팔만 접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들고 진행하면 가볍게 해서 피고 하는 거랑 네. 무겁게 해서 당기는 거랑 네. 뭐가 다른가요? 라는 질문이 나올 것 같거든요. 내가 온전히 10kg라는 중량을 들었을 때 10kg라는 중량을 후면에 과부하를 줄 수 있다면 저항력을 줄이고 더 무거운 중량을 선택하는 게 근성장에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결국에 근성장의 원리는 과부하고 과부하는 곧 중량이니까. 어떻게 보면 중량을 선택하되 가동 범위를 제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후면에서 네. 메인으로 가져가시는 거 뭐가 있을까요? 후면에서 나 이거는 꼭 한다. 가동 범위로 네. 수축을 하는 운동보다는 네. 늘려주는 거예요. 네. 이것도 늘려놓은 상태에서 네. 그래서 이완을 시킬 시에 후면에 힘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선명도가 선명해지고 네, 여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선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이완을 조금 네. 집중할 수 있는 게 이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와 굉장히 동일한 게 네. 대부분 아 결국엔 템포의 문제다. 네, 이거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사람들이 벤치 프레스를 할 때 등으로 벤치를 밀어서 민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것도 네. 마찬가지예요. 들었다가 내려올 때 내 쇄골을 뒤로 뺀다라는 느낌으로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팁이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덤벨 자체가 저항이 이렇게 받고 있다 보니까 네. 이 일정 기간을 지나면 저항을 받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 케이블에서 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던지, 아니면은 어쩔 때는 저는 진짜 벤치를 이렇게 들고 가서 케이블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오늘 가르쳐주신 팁들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오늘 좀 많이 깨닫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후면에서 저희가 좀 배웠던 팁들을 정리해보자면 후면도 약간은 풀 동작처럼 이렇게 당기는 것도 필요하고 네. 네. 그리고 후면도 측면처럼 약간 늘려줄 때 이완할 때도 힘을 주면서 늘려주면은 더 자극이 잡는다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와.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게 네. 백댁. 그렇죠. 백댁에서 이제 백댁 플라이가 저희가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모든 가동 범위 자체를 어깨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네. 여기서 보통 대부분 하나, 맞아요. 둘, 셋 이 템포로 가신단 네.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네, 여기까지가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덤벨보다 아마 이게 더 자극이 많이 오실 거예요. 왜냐면 네. 무게의 저항 자체가 계속 일정하게 받쳐주니까. 덤벨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안 받는데, 그래서
이것도 살짝 마찬가지로 내 뒤통수가 살짝 앞, 뒤로 빠진다는 느낌으로 어. 이완을 시켜주시면 굉장히 좋은 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아, 이거 너무 좋다. 하나, 둘이 아니고 네. 하나, 네. 둘 이런 느낌인 거네요. 네. 또 하나 팁이 너무 힘드실 때 네. 여기서 강제 구간 반복을 해주시면 아마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반응이 좋으면 다음 편에도 나오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 저요. 영광입니다. 저는 리프팅을 조금 배웠습니다. 아, 저는 언제든지 여기 그냥 찾아오시면 됩니다. 문 두드리세요. 아, 실제로 정말 리프팅을 배워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고립이라는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점점 중량이 느는 게 아니라 줄더라고요. 이 운동을 배우면 배울수록 줄더라고요, 중량이. 네. 그래서 해외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 리프팅 데이와 보디빌딩 고립식 뭐 등 같은 경우에는 로우 위주 네. 풀다운 계열 네. 리프팅 계열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본받아서 저도 리프팅을 한번 배워볼까.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제가 뭐 사이즈는 모르겠지만 한전하게 중량을 늘리는 데는 많이 기여를 해드릴 수 있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나중에 리프팅 하나만 편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무리 인사 안 해도 되나요? 아, 뭐 한마디 하실래요? 아니요, 저 말고 마무리 인사. 아, 저희는요? 아, 끝!